호박이 꽤 많이 자라지요. 아래쪽에 시드잎들은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잘라주면서 마디에서 나오는 새로운 줄기는 다 제거하고 이렇게 꽃만 놔두면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꽤 많이 자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 열매가 하나 달렸는데요. 호박은 숯꽃은 그냥 이렇게 꽃봉오리만 올라오고 이제 호박이 달리는 암꽃은 이렇게 열매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면 호박이 되는데요. 꽤 여러 마디가 올라온 후에 계속 숯꽃만 피다가 이렇게 암꽃이 피면서 열매가 하나 달렸네요. 이렇게 마디에서 나오는 줄기들은 제가 다 제거를 해주었고 이렇게 숯꽃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덩굴손도 다 제거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가지 하나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가을꽃인 아스타와 국화는 저희 정원에서는 아직 피지가 않아서 본격적인 가을꽃이 피지 않았는데 한낮의 날씨는 아직 여름처럼 무덥습니다. 이렇게 가을꽃인 국화가 피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원에는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플록스도 많이 시들긴 했는데 아직도 계속 피고 있고요. 요즘은 여기저기 새송화들이 아주 기특하게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 활동은 못하지만 꽃이 오래 피는 안젤로니아와 옥시페탈럼도 역시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고 있고 달리아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달리아들은 삽목한 건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봉우리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숙꾼 가자니아인데요. 여름을 잘 넘기더니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습에 좀 약해서 여름을 좀 힘들어하는 꽃인데 여름을 잘 넘기면 이렇게 가을에 아주 예쁘게 핍니다. 숙꾼이라 노지 활동도 가능한 가자니아입니다. 아게라텀들도 여러 번 포기 나누기를 해서 좀 파서 옮겨주었는데도 여전히 풍성한 모습입니다. 아나벨 수국이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볼이 커지면서 약간 하얀색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아나벨 수국 중에서도 외성으로 자라는 아나벨 수국인데요. 벨라라가자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정원이 저희처럼 아담하고 작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자라는 꽃나무나 꽃들은 키우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외성으로 자라는 꽃나무들을 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나벨 수국도 외성으로 자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아나벨 수국이라 꽃이 이렇게 가을 무렵에도 한 차례 더 핍니다. 먼저 올라왔던 봉우리가 피기 시작했고 다른 쪽에서도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담하게 자라서 작은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입니다. 요즘 큰 꽁이 비름들도 꽃이 많이 펴서 예쁩니다. 요 무렵에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봄에 여기저기 옮겨 심은 겹인파첸스들이 요즘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효자꽃입니다. 꽃도 아주 많이 피고 겹꽃이라 마치 장미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년에 심어보고 너무 좋아서 올해는 여기저기 모종을 심었는데요.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겹인파첸스는 아주 무성해졌는데요. 정말 작은 꽃나무 같이 자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라는 모양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서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자라는데요. 이 겹인파첸스도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이 포기가 지금 너무 커서 이걸 조금 잘라서 조금 옮겨 심을까 하는데요. 꽃이 아주 많이 피고 또 아주 예쁜 겹인파첸스입니다. 이 꽃은 노지 활동은 못해서 가을까지만 보지만
그래도 꽃이 오랫동안 피어서 정원에 이렇게 심었고, 겨울에는 일부를 화분에 옮겨 심어서 실내 보관했다가 또 봄에 여기저기 나누어서 옮겨 심으면 이렇게 가을까지 풍성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심어 놓았던 정말 작은 모종을 심었던 겹임파첸스인데요. 이렇게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뻐꾹나리들도 꽃이 참 오래 피죠.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꽃송이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 모양이 아주 특이해서 정원에 심었는데 아주 기특하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네요. 야생화라서 정원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 해가 강하지 않은 그늘 쪽에만 심어주면 잘 자라고, 또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물은 좀 챙겨주는데요. 그 정도로만 해주면 정원에서는 잘 자라는데 아마 실내 베란다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생화라서. 클라마티스처럼 다시 꽃이 피는 실내 장미인데요. 요즘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도 새 가지에서, 새순에서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또 피는데요. 빨간색은 조금 시들었네요. 그리고 겹으로 피는 하얀색 찔레 장미도 또 뒤쪽에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레 장미들은 그다지 손이 가지 않고 또 병충해도 없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수월하고, 뭐 추위도 아주 잘 견디고 해서 정원에서 좀 손쉽게 키우면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종류의 꽃입니다. 목선이롱들이 꽃이 또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필 때는 키가 무척 많이 자라네요. 이 안개나무까지 키가 자라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목천이롱은 꽃이 1년생인 천이롱과 비슷한데요. 1년생 천이롱과 다르게 이 목천이롱은 단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었고 얼동하고 내년에도 또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심었는데요. 얼동 잘하고 내년에도 꽃이 예쁘게 피기를 기대합니다. 꽃봄의 꼬리가 정말 화사하고 예쁩니다. 색도 너무 예쁘고 꽃도 이렇게 조랑조랑 피는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피고 있고 또 부처꽃도 흰색과 분홍색이 예쁘게 잘 피고 있고, 숫잔대들도 세 가지 색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흰색, 붉은색, 그리고 보라색. 여기 있는 꽃들은 수생식물들 옆에 심어서 좀 물을 비교적 좋아하고 또 오래 피는 꽃들이고 노지월동도 잘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화사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달리아들을 정원 곳곳에 심어서 곳곳에 달리아들이 아주 예쁩니다. 이 달리아도 가을까지 꽃이 참 오래 핍니다. 추위에 좀 약하지만 구근 보관을 겨울에 잘 했다가 봄에 심고 또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아주 많이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밤새 피었던 붕꽃이 조금씩 오므라드는 모습이네요. 붕꽃은 밤에 피는 꽃이라 이렇게 밤새도록 피었다가 오전에는 오므라들죠. 많이 오므라들었네요. 금화기우가 지금 꽃봉오리를 많이 물고 있는데 아직 다시 피는 꽃은 없지만 조만간 하는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피었던 꽃은 시들어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고 있는데요. 꽃이 컸는데 열매도 아주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촛불 맨드라미의 색이 진하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꽃대도 마디마다 올라와서 많이 피고 또 꽃도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아주 예쁜 모습이고 색도 진한 자주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비록 1년생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꽃들이 모두 다 자연발화에서 올라온 꽃들인데요. 자연발화를 아주 잘합니다. 백일홍도 자연발화한 백일홍인데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색의 소체는 꽃이 피면 정말 화사한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화사한 연보라색의 꽃이 아주 많이 피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하는 꽃이라 과습만 조심하면 심어놓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다시 피기 시작하는 클레마티스 꽃이 제법 많이 피어서 아주 풍성하고 예쁜 모습입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인데 올해 이 색이 아주 많이 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다시 잎이 올라오고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흰색도 꽤 많이 꽃이 피어서 봄에 피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다시 클레마티스를 보고 있는데요. 가지가 새로 올라오면서 너무 위쪽으로 꽃이 피고 있어서 이 꽃이 지고 나면 좀 짧게 가지를 잘라서 내년에 꽃이 필 때는 조금 아래쪽에서 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클레마티스들이 한번 개화를 한 후에 다시 한번 가을쯤 개화를 하는 그런 종류의 클레마티스들이라서 이렇게 요 무렵에 또 꽃을 볼 수가 있고 꽃이 피는 위치도 키를 잘라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키를 다 낮추어서 좀 아래쪽으로 꽃이 필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또 다른 색의 클레마티스인데 여긴 아직 이렇게 봉우리만 있고 이쪽에도 하얀색 클레마티스가 잘 피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가 포기가 좀 커지면 아래쪽에서도 줄기가 많이 자라면서 많이 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클레마티스를 휘무지를 좀 했습니다. 저는 클레마티스는 주로 휘무지로 많이 늘리는데요.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마디를 몇 마디 땅에 묻고 양쪽으로 돌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휘무지를 한 경우에는 가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서 고정을 해 놓았고 이렇게 휘무지를 하면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그대로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새로 잎과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요거를 원줄기와 분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옮겨 심으면 되는데요. 거의 100% 성공을 하는 그런 휘무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휘무지를 해놓았고 이쪽에도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땅속에 묻고 양쪽으로 돌로 표시를 해놓고 잘 묻어주었습니다. 요거는 이 돌을 얹어 놓는 것은 고정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클레마티스를 휘무지했다는 그런 표시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잎이 있고 눈에 띄지만 이제 월동을 할 때 요 잎이 다 떨어지면서 가느다란 줄기가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휘무지한 곳을 잘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로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쪽에도 하얀색 클레마티스가 가지를 많이 뻗어서 이렇게 늘어진 가지가 하나 있어서 마저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클레마티스는 많이 삽목을 해서 또 울타리 쪽으로 옮겨 심으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 그냥 이 가지를 땅에 마디를 묻어서 휘무지 삽목을 해도 좋지만 또 더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는 화분을 묻어서 심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화분을 묻어줍니다. 이렇게 화분을 안에 넣어서 여기에 흙을 채워서 휘무지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화분에 흙을 채운 후에
화분 안쪽으로 한 두 마디 정도 묻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봄에 이 클레마티스를 캘 때 이 화분채로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비교적 덜 상해서 옮겨 심어도 몸살을 좀 덜합니다. 이렇게 화분 안쪽으로 두 마디 정도를 묻어서 흙을 잘 덮어주었고 이렇게 반대쪽 끝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돌로 고정을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물을 듬뿍 주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치 쪽에 있는 클레마티스들도 지금 봉우리가 생기면서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쪽 클레마티스는 핀 꽃은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색의 클레마티스여서 이것도 휘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땅으로 늘어진 가지가 있어서 화분 안에 한 두 마디 정도를 묻어줍니다. 이렇게 흙을 파내고 잘 묻어줍니다. 이렇게 흙을 잘 덮어준 후에는 양쪽 끝을 고정도 할 겸 표시를 할 겸 돌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내년 봄에 가지가 다 말랐을 때 클레마티스를 휘무지했다는 표시도 할 겸 해서 돌로 눌러주었고요. 이렇게 잘 눌러주고 물을 듬뿍 주고 올 겨울을 나게 하면 또 한 포기의 클레마티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피는 클레마티스인데요. 봄에도 예쁘게 피었고 또 이 무렵에도 또 한 차례 잘 피는 클레마티스들입니다. 울타리 쪽에 심으면 아주 멋진데요. 이런 클레마티스는 휘무지를 통해서 잘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휘무지를 해놓았고 오늘 또 몇 개 더 휘무지를 해서 그 휘무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지금 늘어지는 클레마티스 가지들을 휘무지를 하면 내년에 옮겨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을 휘무지를 해서 많이 늘려보시기 바랍니다.